아무래도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을 때도 안 되고 하다가도 죽고. 그렇지.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선생님은 지금 수술 받으신 지가 16년 2월에 하셨으니까 4년? 4년 6개월 되셨네요. 어떠셨어요? 이걸 해보니까 네. 그전에는 막 이게 발기가 돼도 시원찮았는데 이거를 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느낌이 발기가 더 그전보다 더잘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야한거나 뭘 보면은 그전에는 사실이지 그게 잘안 썼었는데 여기서 이걸 하고 나서 언제부턴가는 뭐좀 야한 걸 보면은 이거 물을 안 넣어도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발기가. 안 해도 발기가 더 근데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해면책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기가 안 되는 것만 원칙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내가 뭐 잘못하는 거. 근데 이제 내가 알기로 지금은 어쨌거나 그전보다 지금 현재가 내가 보는 상태에서는 더 좋아졌어요. 그러고 앞부분 있잖아요. 네. 앞부분도 지금은 발기가 되면은 더 커지고 더 단단해져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선생님이 이거를 잘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지만. 뭐,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해면체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발기가 전혀 안 되는 게 맞다고 내가 들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발기가 더잘 되니까 이상하다라고 하신 건데, 실제 수술을 할때 제가 해면체를 다 이렇게 부셔버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들은 예전에 제가 처음 수술 배울 때도 그렇고 보통들은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뻥 뚫어버리면은 집어넣기가 좋잖아요. 해면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그렇 지금도 그렇지만 해면체는 기능이 약해진 거지 그게 무슨 뭐암 조직이거나 충치처럼 이렇게 잘라내야 될건 아니거든요. 정상 해면체 조직이 최대한 남아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혈류가 유지가 되니까 수술 끝나고 나서 회복이 빠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세월이 좀 오래돼서 그렇지만 기억해 보시면은 수술 끝나고 음경이 아팠던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해면체는 제가 거의 보존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술 끝나고 발기가 좀 된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가 사실 귀두가 앞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귀두가 붙어 있는 이 귀두가 혈류를 원래는 요도가 끝에 와서 부푼 게 귀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두의 혈류를 요도로만 간다?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귀두로 가는 혈류가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실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아마도 해면체 끝에서 귀두를 직접 가는 혈관이 되게 발달해 있었나 봐요. 그 지금도 내가 봤을 때도요. 성관계 할때 이렇게 발기가 됐을 때 이 앞부분을 봤을 때는 나도 모르게 감탄을 해요. 막 그게 막 내가 그 하기 전에랑 지금이랑 지금이 이 앞부분이 더 발기가 더잘 되는 것 결국 거기 이제 피가 잘 가는 같더라고요. 그럼 건데, 그게 좋은 현상이 나쁜 현상이에요? 뭐 현상 자체는 좋고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현상 자체는 그러면 이제 이게 수술한 결과가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러면 전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사실은 수술이 잘된 거죠. 굉장히 잘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제 생각은 이제 아무튼 전보다 더 좋아졌으니까 내 느낌상은 그게 나는 자꾸 이것이 나쁘게만 평할 수 없잖아요. 좋게만 평을 해야지. 내 자신에 봤을 때는. 이제 똑같은 혈관인데 공급해야 되는 해면체 양이 주니까 아마 지금 더 좋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 네, 생각을 글쎄요.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또몸 관리를 잘 하셨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거의 나올 수 있는 사이즈 중에서 가장 긴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사이즈가 보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원래도 좋으셨지만 근데 제가 지금도 뭐 남들이 봤을 때 제가 좀 컸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맞아요. 보기 단가가 이거 하기 전에 원래도 사이즈가 좋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뭐 길이도 그렇고 굵기도 그렇고 아주 좋으시거든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건 뭐라고 그냥 선생님이 제가 보기에는 아, 잘했구나. 제가 받는 느낌은 내가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사람이 평생 한번 하는 건데 그래도 이런 것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내 생각에 이건 뭐 남들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선생님을 잘 만나지 않았나 내 아유, 뭐, 생각에. 저도 환자분 잘 만난 거죠, 뭐. 그게, 궁합이 있는 것 같아요. 환자랑 글쎄요. 의사들은. 보통 보면은,
뭐 아무리 그 사람이 수술을 잘 해도 또 궁합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뭐라 그럴까 100% 아니라 한150% 잘했다고 100%가 아니라 150% 제일 좋은 게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아무래도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고 그렇죠. 싶을 때안 되고 하다가도 죽고 그렇죠. 이제는 뭐 그런 염려 걱정은 없잖아요. 어디 가보면 또 걷다 대고 더 덧붙였다면은 내 자신이 또더 좋아진 느낌이 들고 특히 그 앞부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더막 발기가 더잘 되는 느낌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내가 150%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아닌가. 지금도 뭐 사실 좋으시지만 더 이상 이제 연습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 예, 연습 안 하시고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한뭐 1년 있다가나 2년 있다가나 궁금하실 때 언제든 오시면 될것 나, 저 실장님이 뭐 여기 서울 저는 안 치고 때문에 감독병을 한 번씩 와요. 주기적으로 올 때마다 이제 시간 돼서 제가 여기 한 번씩 오면 이제 이렇게 뵙고 가고 할 때가 있어요. 언제든 오십시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예.